장애인 당사자와 전문가가 함께 보조기기를 개발하는 공간이 첫 선을 보였습니다. 지난 23일 국립재활원은 장애인과 노인들의 독립적인 생활을 돕는 보조기기를 개발하는 열린 제작실 문을 열었습니다. 열린 제작실은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는 노인 장애인 보조기기 연구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실생활에 필수적인 보조기기 연구 개발을 통해 경쟁력 있는 제품 개발에 나섭니다. 열린 제작실은 3D 스캐너와 설계 컴퓨터 등으로 구축됐으며 보조기기 브랜드별 정보와 설계도, 활용 가이드라인 등을 공유하고 지원할 계획입니다.